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여자 꽃말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목업 디자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업이란 무엇일까요? 실제 제품이 나오기 전 제품 디자인 평가를 하거나 작업물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거나 설명하기 위해 제품처럼 만들어보는 그래픽 작업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만들기 때문에 강의를 하거나 책의 홍보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업으로 활용이 가능한 컵, 티셔츠, 핸드폰, 에코팩 등 다양합니다. 저는 목업을 알기 전에는 구글에서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포토샵에서 한땀한땀 수정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손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목업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알게 되면서 포토샵을 조금만 할수 있는 분이라면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똥손도 가능합니다. 보통 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진을 보통은 찍어서 홍보를 많이 하게 되죠. 사진을 이렇게 많이 정성 들여서 찍었지만 결과물은 이렇게 좀 처참합니다. 그래서 목업을 활용하면 디자인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목업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책을 가지고 목업 디자인 작업 한번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무료 목업 사이트는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저는 프리픽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일단 들어와 봤습니다. 우리는 책에 관련된 목업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 검색창에 북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영어로 검색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면 다양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쭉 내려보시면 어떤 거에 내 책을 넣을 건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이게 왕관 모양은 유료, 왕관이 없는 걸 선택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굉장히 많습니다.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취향대로 고르시면 돼요. 저는 요거를 일단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클릭, 다음에 다운로드 가면 지금 다운로드 되고 있어요. 자, 다운받은 폴더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요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쓸 거냐면, 자, PSD. 자, 화일명 들어가고 .psd 보이시죠? 이 파일만 필요합니다. 이 파일 그리고 내가 작업한 표지 이미지도 하나 필요해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포토샵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왔어요. 우리는 요 이미지 책 안에 내 책을 넣을 거예요. 자, 내가 작업한 책 표지 이미지를 이 PSD 파일에 넣을 거예요. 자, 이제 레이어 오른쪽에 보시면 자, 레이어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폴더가 두개 있었죠? 자, 여기 이 부분에서 백그라운드 아니고 여기 보시면 문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잘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하면 요렇게 넘어옵니다. 자, 이 이미지에 내 책을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A, 컨트롤 C, 그다음에 컨트롤 V 붙이기. 사이즈가 안 맞아요. 컨트롤 T 누르고 Shift 누르고 사이즈 조절. 자,
이렇게 맞춰줍니다. 다음에 컨트롤 S 저장하면 그리고 PSD 파일로 다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광고 포스터 같은 느낌의 모고 파일을 활용해서 디자인 작업하는 거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Make sure.